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기자분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많은 분들 궁금해하시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하겠습니다. 네, 여기 가운데 남자 기자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스포츠조선 정준하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축하드리고요. 앞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와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제 앨범마다 좀 버전마다 시를 활용해서 이번에 좀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은데 이 시를 좀 활용해서 앨범 컨셉을 정한 거나 이런 게 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하고 멤버들의 의견이었는지 또 좀 궁금합니다. 네. 네. 이제 저희랑 회사랑 같이 상의를 해서 시를 앨범에 넣는 게 어떨까 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던 부분이에요. 넣는 게 좋을지 안 넣는 게 좋을지 네.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긴 한데 이게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뭔가 저희 앨범을 가장 잘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뭘까 더 보시는 분들이 더 쉽게 알아들으실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네, 그 시를 넣는 게 좋겠다라고 저희들끼리 결정을 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 네, 웨이크 앤의 그 의미 중에 하나가 감정을 깨운다라고 한다면 네. 시가 그 감정을 깨우는 도움이 많이 됐겠네요. 네. 네. 아, 좋습니다.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우리 기자님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넘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를 준비를 기자인데요. 네. 여기 왼쪽, 아니 오른쪽이구나. 아, 네. 이쪽에, 네. 저희가 여기가 뿌예서 잘 안 보였습니다.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리리스트 W로 선보이는 마지막 앨범이잖아요. 그래서 소감이 어떠신지 궁금하고 이번 앨범을 준비하면서 부담감은 없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쇼케이스장을 오면서 보니까 팬들이 참 엄청나더라고요. 되게 많이 줄을 서고 계시던데 아무래도 리스트 W가 팬들 덕분에 다시 무대에 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래서 팬들에 대한 애착이 클 것 같은데 리스트 W 멤버들에게 팬들은 어떤 존재인지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앨범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늘 같은 생각인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앨범을 낼 때 너무나 기대가 되고 떨리는 마음도 있고요. 저희가 앨범을 낼 수 있게 저희를 많이 사랑해 주신 러브분들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희 회사한테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행복한 앨범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담감은 사실 매 앨범마다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곡, 이제 배포도 그렇고 다른 멤버들도 그렇고 작곡, 작사 할 때마다 조금 이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여 주실까 이 노래를 좋아해 주실까에 대한 부담감도 있고 그 부담감이 이제 나중에 저희한테는 즐거움과 행복으로 오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이 작업을 할 때도 너무나 행복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팬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9일 라이브에도 우리 JR과 랜은 팬에 대한 감정을 담은 시를 직접 거기서 쓰셨잖아요. 네, 지금 잠깐 소개해 주세요. 두 분이 연작을 하셨던데 네. 전에 그 어둠 속에 빛이 되어준 존재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그 조금 네 어둠이라고 하면 어둠이라고 할 수 있죠. 어둠 속에서 이제 팬분들이 빛이 돼서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존재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또 무대에 매번 설 수 있는 거고 또 이렇게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에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저는 구해달라 설진다 형이 나의 손을 잡아주고 러브보험이라는 시를 썼었는데 네. 사실 진짜 러브분들이 있게 저희가 이렇게 무대에 설 수도 있고 좋은 노래를 들려드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항상 저희의 손을 잡고 있어주는 게 러브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러브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정말 열심히 이번 앨범에 몰두를 했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이제 겨울인데 밖에서 기다리는 팬들이 지금 올라오는 그 여러분의 이 얘기에 굉장히 많은 큰 힘을 얻고 행복해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를 넘겨드릴게요. 네, 끝에 있는 기자분께 마이크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옥센 정지원 기자고요. 컴백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컴백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컴백인데 저
뭐 황민현 씨도 지금 원어원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거 끝나면 또 뉴이스트 돌아오게 될 거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완전체 뉴이스트 활동 방향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컴백 전에 뭐 얘기를 좀 나눈 게 있다면 어떤 얘기 하셨는지 말씀해주세요. 네,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된 게 없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드릴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사실 저희는 이번 앨범에 몰두를 해서 아직까지는 의논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네, 올해 말까지는 정말 뉴스W를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 또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네, 답을 드릴게요. 마이크 전달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아이돌의 김상훈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컴백 축하드리고요. 그 지난 첫 유닛 앨범 때도 솔로곡을 수록을 하셨고 이번에도 그 솔로곡을 수록을 하셨는데 그때 유닛 첫 앨범이었고 이번에 유닛 수록은 사실상 마지막 앨범이 될 예정인데 그 사이에 시간적인 것도 많이 흘렀고 해서 많은 것이 바뀌셨을 것 같아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많은 것이 바뀌었을 거고 그 바뀐 것이 반영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떤 뭐 신경적인 면이라든가 아니면 음악적인 면이라든가 뭔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전에 비해서 상황적으로 되게 많이 나아진 것들도 많고요. 뭔가 저희가 그 전에는 가질 수 없었던 기회들이 지금 되게 많이 오고 있어서요. 네, 저희가 연차에 비해서는 아직 못 해본 것도 되게 많았었고 그랬었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 동안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됐었어요. 그래서 앨범에도 최대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표현을 하고 싶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저희는 많이 표현을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뭐 들으시는 입장에서는 뭐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네, 저희가 뭐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들을 최대한 잘 살려서 들려드리고 싶어하는 중입니다. 네, 유닛으로 앨범이 3개가 나왔잖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와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낸 세 번째 앨범 간에 많은 신경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질문이신데 어때요? 좀 느껴져요? 어떻게 우리의 마음가짐이나 그 과정에서의 느낌 같은 것들? 네, 저희가 이제 계속 느끼는 감정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더 이번 앨범에는 어떤 거라도 발전이 돼서 그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더 제일 큰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멤버들의 솔로곡도 그렇고 이번에 연습할 때도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된 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우리 뉴스W와 그 앨범 낼 때마다 쇼케이스에 함께 했던 것 같은데 제가 느껴지는 여러분의 눈빛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좀 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는 눈빛에서 정말 진심으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성숙해질 모습도 너무나 기대를 하고요. 자, 또 다른 질문 받아볼게요. 아, 저희 자리에서는 보이지 않아서 스태프들이 전달해 주시면 진행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반 최원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컴백 너무 축하드리고 네, 11월에 되게 많은 분들이 나왔잖아요. 좀 경쟁 상대가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 얼마나 해도 많은 분들이 같이 나오셔서 걱정은 없는지 궁금하고 이번 앨범으로 이루고 싶은 목표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사실 음원 순위나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저희 팬분들한테 저희 노래에 진심이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이 더 큰 앨범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부담감은 없고요. 그거에 대한 부담감은 없고 오히려 더 많은 분들과 같이 할 수 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나 영광이고 그분들과 함께 하면서 또 배울 게 있으면 많이 배우고 싶고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 있을까요? 일단은 건강하게 아무도 다치지 않고 네. 무사히 잘 활동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큰 목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오늘 입은 네 분의 의상이 약간 수트가 시상식 복장이기도 하거든요. 이 복장으로 연말에 꼭 수상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자, 시간 관계상 우리 질의 기자님들과의 질의 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관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MC로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번에 그 1위 공약을 여쭤봤을 때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그쵸? 그때 1위 공약을 너무나 충실하게 지키셔가지고 코스프레 제가 정말 너무나 재밌어서 여러 번을 돌려봤어요. 이번에도 혹시 1위를 하면 공약 있을까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때보다 더 파격적인 모습으로 네. 코스프레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때 제가 보니까 제이아실 공룡 렌씨가 충치였죠? 네. 충격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론씨가 마리오였고요. 네. 베커씨는 다 치킨이었습니다. 그때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시면서 다음에 더 세게 가야겠죠 라고 하셨는데 이번에 1위를 하면 더 세진 코스프레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진심으로 뉴스W의 1위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활동 계획도 궁금한데요. 연말에 굉장히 바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일단은 헬미 활동이 시작이 돼서 정말 많은 무대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12월 15일, 16일 날에 콘서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와주실 수 있는 기자님들은 꼭 와서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릴 것 같고 항상 좋은 기회가 있으면 많이 많이 많은 곳에서 저희들의 얼굴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적의 아이콘이라고 불리는 뉴스W 정말 멋진 활동 계획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번 연말 가장 행복한 남자 그룹이 되기를 응원해보고요. 마지막 무대를 이제 함께 선보여야 하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백호씨가 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거고요. 지금 되게 추운 날씨에도 잘 어울릴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어주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음 무대 준비를 위해서 뉴스W 여러분 무대는 잠시 뒤로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